자, 옥순 작가님. 예. 아, 이제 오늘 유튜브에서 시청자님께 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일단 이 AB 아카데미에서 강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K툰에서 한지호 작가님과 함께 탐식이라는 말을 연재하고 있는 네, 오승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그러면 탐식도 좀 소개해 네. 주셔야죠. 네. 작품에 대해서. 탐식은 예. 금요일에 연재되고 있고 예. 재밌는 만화니까 예. 와서 봐주세요. 네. K툰에서 예. 박스오피스 1위까지 하고 뭐 1, 2위 계속 다투는 것 같은데 예. 금요일은 뭐 계속 1위 하는 것 같고요. 비결이 뭘까요? 뭐 일단 제일 큰 비결은 뭐 원작을 맡고 계시는 한지우 작가님께서 뭐 이야기를 잘 써주시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겸손하시게 또 한지우 작가님을 거의 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한지우 작가님. 아니 뭐 그리고 이제 뭐 완성하거나 이런 것도 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 그 네. 어떤 칼라링과 네. 역시 이제 항상 활용 점정 아닙니까? 마무리, 디테일. 아, 역시 또 이거 우리 오승재 작가님의 이 필력 대단하십니다. 아, 저희 또 차기작도 있거든요. 아, 정말 그 그림체 저도 정말 너무 좋아하고 악마의 고향 특히 돼야 되는데 이 차기작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아, 정말 기대되는 작품이에요. 최근에 우리 네. 한지우 작가님께서 워낙에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지금 탐식도 연재함과 동시에 리셋터까지 연재하시느라고 예. 손목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예. 어쩔 수 없이 정말 이렇게 휴재를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아, 독자님들에게 그래도 이제 기다리는 독자님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예. 일단은 예. 들으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시즌 1이 30화에서 끝나고 이제 약 두 달 정도의 휴식기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잘 쉬고 잘 준비해서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에 나온 따끈따끈한 예. 와콤 1과 네. 신티크 가성비 짱인 22인치의 예. 아, 비교 네. 시연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탐식 화이팅! 화이팅! 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과정은 지금 탐식 원고 채색하는 과정을 22인치하고 와콤 1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어느 점이 다른지 그리고 뭐 어느 부분이 좀 더 낫고 아쉬운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22인치야 제가 항상 쓰는 거니까 탐식 1화 아 1화 또 5화까지는 27인치로 했었어요. 예전에 27인치로 잠깐 했었거든요. 저는 만약에 지금 집에 27인치가 없다면은 22인치를 하나 살 것 같아요. 회사에서만 사용하다가 뭐 집에서 뭐 써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22인치를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가격도 꽤 저렴하고 거기에 비해서 뭐 필압수도 꽤나 높아가지고 이 와콤이라는 회사의 이런 기술의 그런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모델이 최근에 발매되고 있는 22인치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가성비나 이런 걸 떠나서 가성비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예전에 나왔던 22인치 모델에 비하면 꽤나 저렴하거든요, 지금 이건. 일단 뭐 한 컷만 칠하면서 뭐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은 중요한 거는, 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컷에 담긴 정서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22인치부터는 이게세요. 저는 항상 하는 게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전 페이지를 여기다 이렇게 두고 얘를 아예 팔레트 삼아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16인치까지는 조금 인터페이스나 뭐 캔버스의 활용 그리고 내비게이터는 사실상 예, 내비게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 게 좋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걸 제외하고서라도 이런 작업 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공간은 좀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2인치는 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네. 무슨 이야기가 넘어갔죠? 네. 뭐 컷의 정도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네.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컷마다 조금씩은 채색하는 느낌을 뭐 다르게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긴 하죠. 예, 그러면은 원에서 아까 22인치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같은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컬러 작업 자체는 뭐 그렇게 뭐 감도나 이거는 예 아주 거슬리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네요. 제가 뭐 이거 관련된 뭐 문서 같은 거 읽어봤을 때 스펙상으로 필압이 22인치보다 약간 부족하다고 그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뭐 막상 써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뭐 컬러링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보다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네 일러스트 한 장이 아니라 뭐 이렇게 커다란 그림을 그리게 되는 만화 같은 예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리고 단기간에 그런 작업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자료를 배치한다거나 이러는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화면이 좀 작기는 작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부러 22인치랑 동일하게 인터페이스나 이런 캔버스 이런 거 배치를 똑같이 했는데 필압상에는 예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역시 공간 가장 아쉬운 건 역시 공간입니다. 이게 의도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한 신디카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는 어쩔 수가 없긴 하지만 역시 뭐 제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저로서는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근데 펜터치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펜터치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신티크는 지금까지 쓰던 펜이 좀 더 굵고 좀 더 이게 오랜 시간 잡아도 좀 편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좀 이걸 들고 장시간 작업한다면 어떤 차이가 좀 생길지 그건 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펜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펜터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아쉽긴 하네요. 그 질감이. 근데 이거는 확실히 펜이 가볍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역시 숙련도 차이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굳이 쓴다면은 뭐 22나 이쪽 16이나 이쪽 모델을 권하고 싶은 이유는 어차피 메인 작업을 이 원으로 전부 다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확실히 연필로 넘어가니까 이 표현되는 필압 제 손끝에서 힘을 얼마나 주느냐 그리고 힘을 주고 빼고의 그 나타나는 필압 차이 살짝 힘을 뺐는데 선이 나타나는 그런 감이 약간은 부족하네요. 이거는 아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라데이션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안티얼라이징이 많이 필요한 그런 류의 브러쉬에서 좀 티가 날 것 같아요. 아까 전에는 뭐 컬러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100% 힘으로 누르면서 뭐 딴 거를 활용하고 뭐 스포이드라거나 이런 거를 활용하면서 채워 넣었고 펜터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게 순수한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다르지만 이제 힘을 빼면서 내 필압에 따라 좀 더 이 선 자체의 색깔이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브러쉬에서는 확실히 네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예 아무래도 제가 뭐 16이나 22를 비교했을 때 그쪽 기종이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봐야 되는 건 가격이잖아요. 이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지금 내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뭐를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생각을 했을 때 네. 뭐 합리적인 대안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원이라는 타블렛이 입문할 수 있는 모델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이게 무턱대고 사기에는 금액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원은 꽤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탐식 원고 작업을 신티크 22인치와 마코 원을 함께 번갈아서 사용하면서 비교를 해봤어요. 네. 뭐 저마다의 장단점이 일단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16, 22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규 모델이기도 하니까 기술 지금 와콤 회사의 뭐 기술이나 이런 게 다 저기에 다 모여 있겠죠. 그만큼 여러모로 다용도를 활용하기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약간
되게 미세한 차이는 있긴 해요. 이 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대신 이 원의 경우에는 좀 편의성이 많이 강화가 됐죠. 뭐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할 수 있다거나 뭐 그 외에 휴대가 편하다거나 그러한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뭐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방향성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